환영하겠습니다. 박수를 그렇게 쏠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보니까 유민아 세미나 하셨으면 촉박차거든요. 제가 오늘 오면서 1시간에 못 도착하겠다 그럴 정도로 너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오시고 계시는 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원심 좋지만 제가 그냥 편안하게 첫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여러분? 편안하게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제목이 효과적인 찬양대 연습을 위한 리허설 플랜 만들기. 제가 저번 시간에 합창 발성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유튜브 조회가 2만 회를 넘었어요. 2만 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와서 듣는 사람들이 뭐 500명? 이렇지만 그 외의 사람들, 그것도 짧은 시간, 1년도 안 돼서 5만 회를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아, 저는 이제 편안하게 하긴 하지만 이 책임감이 있다. 그리고 뭐 언어를 선택할 때 아니면 뭔가 주제를 얘기를 할 때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돼.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 여기 한번 지휘자 한번 흔들어 보실래요? 대부분 지휘자, 사교회가. 지휘자 아님을 한번 흔들어 보세요. 네, 진짜로 하시는 분들, 성도 지휘자. 레파토리를 먼저 짜는 플랜을 짜기 전에 제가 이제 저도 이불 때부터 학교 독일에서 학교 다닐 때 플랜 짜기, 그러니까 3분도 아니고 5분도 아니고 연습에 대한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짜요. 근데 그 연습 짜는 그것들을 그렇게 많은 시간을 활용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우리 우리 지휘자님들께 뭘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저의 경험과 그리고 제가 지금 전주시립합창단이 12년 동안 예술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느꼈던 것들, 레파토리를 짜는 거, 성가대에서 짜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횡설수설 하지 않기 위해서 이 강의안을 조금 보겠습니다. 주제들을 조금 바꿀게요. 여러분도 강의안을 보시죠, 여러분. 성공적인 리허설 플랜을 짜기 전에 지휘자가 인지해야 될 중요한 점. 플랜 짜기 전에 중요한 점. 그러니까 플랜이라는 건 결국은 연주를 잘하고 찬양을 잘 드리기 위해서 짜는 건데 그 전에 지휘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것들을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플랜 짜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곡의 형태를 좌우하고 교회에 가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앞에 한 시간? 뒤에 빠르면 1시간이면 1시간 반. 요즘은 예배가 점점 타이트해지고 저녁 예배들이 7시 예배들이 없어지고 앞으로 당겨지면서 그 간격이 너무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레파토리 연습 그런 플랜들을 잘 진행하려면 내 레파토리를 뭘 정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휘자나 성악가나 성악가도 이 첼로 하는 사람들, 악기 하는 사람들이 이 한 번만 혀를 긁어도 아니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내공을 가지고 있는지 혀 하나만 더. 노래를 하는 사람도 노래를 한 번만 소리를 내도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내공을 가지고 있는지 금방 압니다. 그런데 지휘자도 여러분도 여기에 지휘자들이니까 지휘자가 첫 박을 이 젓는 것만 봐도 저 사람이 몇만 번 젓었나 몇천 번 젓었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지휘자도 지휘자가 가진 레파토리를 선별하는 능력이 지휘자가 가진 저는 테크닉이라고 생각합니다. 레파토리가 그냥 단순히 자기의 안목 이게 아니라 그 선별하는 능력이 지휘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보면 지휘자가 노래도 타고나고요. 지휘도 타고납니다. 지휘도 타고납니다. 자기는 가슴에 음악적인 게 너무 뜨겁게 많은데 합창단하고 이렇게 성가대고 딱 쓰면
이 간격이 한 15m밖에 안 되거든요. 15m 많으면 뭐 10m.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 에너지를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타고난 사람들은 이 에너지를 감당합니다. 그리고 자기 손 음악을 끌어오죠. 지휘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간절한 사람이 있어요. 엄청 나갔는데, 엄청 나가요. 이렇게 하는데 안 따라와요. 그런 거 하면 지휘자들 중에 자기 손으로 음악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나요? 거짓말이에요. 한 30cm 안에서요, 자기 손도 완전히 음악을 가져와요. 이렇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만 엄청 커지죠. 음악이 엄청. 그렇죠. 그렇듯이, 주의법 이런 것도 타고납니다. 주의자도 타고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자들을 가르칠 때마다, 너는 재능이 있다? 너는 좀 노력해야 되겠다. 노력해야 돼. 좋은 의미로 노력해야 되겠다는 의미죠. 사실은 재능이 없는 친구들이. 그렇듯이, 곡을 고르는 것도 재능의 중에 하나. 그러나, 우리가 그 안목을 기를 수는 있습니다. 제가 프로단체 지휘자지만, 그 레파토리를 고를 때요, 정말 머리가 빠져요. 악보를 자기가 다 외웠다고 생각할 때요, 뭘 찢어지게 가죠. 그리고 이 악보를 덮고, 제일 지휘자로서, 프로단체 지휘자로서, 찬양대 지휘자로서 제일 저에게 너 뭐 하고 싶냐 그러면 잠을 좀 더 자고 싶다. 그게 제일 그 레파토리를 선별하고 곡을 리딩하고 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유튜브에 쇼츠도 보고 유튜브도 열심히 보고 주식도 열심히 보고 교회 가기 전날 그 안목을 가지고 잠깐 읽고 교회 갔을 때 좋은 음악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안목을 기른다는 건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찬양을 사모하는지 사랑하는지 지휘자의 성실도와 레파토리에 다 나타납니다. 4주의 레파토리를 보면 지휘자의 뼛속까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휘자니까 공감하시죠? 공감하시죠? 지휘자의 4주의 레파토리를 보면은요, 저 사람이 어떤 신앙심을 갖고 있고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찬양에 대해서 진심이고 저 사람이 사뿐이 아니라 정말 찬양대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되게 레파토리입니다. 그래서 레파토리를 선정하는 게 플랜을 짜는 것 이상으로 정말 큰 레파토리를 짜놓으면 쉐리 베스타 같은 경우 1년 전 9월이면 내년 거가 딱 짜있어요. 그리고 레파토리를 하나를 짜면 교회에서도 찬양대에서 레파토리를 짜고 나면 한 70%가 끝난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레파토리가 중요하다. 우리가 인식은 뻔한 얘기지만 그게 경험자로서 제가 성가대 한 25부터 시작했으니까 제가 나이도 얘기 안 하면 30년을 했습니다. 어른 찬양대만, 상부 찬양대만. 근데 그 경험에서 레파토리를 소홀히 했을 때 레파토리에 정말 그게 집중했을 때 완전히 찬양이 달라진 걸 느꼈기 때문에 레파토리에 대해 먼저 얘기를 한번 드립니다. 곡을 그 다음에 곡을 선별하는 작업은 지휘자의 신앙 고백이고 묵상입니다. 제가 저번 주 찬양곡 중에 저희 교회 찬양곡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곡을 딱 받으면 레파토리 곡을 받으면 가사를 읽습니다. 저는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께 뭐 제가 부풀려서가 아니라 가사를 읽습니다. 성경에서 나왔는지 번안곡인지 자작시인지 그거에 따라 다르게 있어요. 성경에서 나왔으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 묵상하죠. 번안곡이면 이게 사실 원래 가사와 다를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는 거 얼마 안 걸리거든요. 유튜브로 요즘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번안곡을 한번 들어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찬양들도 얘기해 줍니다. 이 부분을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한국의 언어로 번역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은 작곡자들이 자작식 많이 써요. 왜냐하면 어절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음정에 맞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기존 그 시로는. 그런데 그 안에 그 작곡자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찾아서 읽을 때마다 소름이 끼치고 덮어먹어요. 날 사랑하심이라는 곡이 있어요. 김재훈 선생님의 곡이에요. 지금은 유튜브를 찾아보면 날 사랑하심이라는 김재훈 선생님 곡을 찾아보면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처음 선생님 날 사랑하셨네 십자가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곡이 나와요. 제가 예사롭지 않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두 딸을 가진 그 김재훈 작곡자의 부인이더라고요. 두 딸을 가졌는데 안발기 작사가가 자기 남편이 곡을 쓰고 온몸에 퍼져서 두 딸을 놓고 한나라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이렇게 했다는 걸 고백해놓은 시예요. 그걸 모르고 찬양대에 제가 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밀하게 가사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여기 다 지휘자니까 그러면 가사의 음으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정, 화성 같은 거를요 고민합니다. 제가 저번 주 찬양할 때 이게 있었어요. 노래가 화려하게 장조로 막 가요. 그러다가 중간 끝에 감취랑이 어그러져요. 그것도 해결. 그것도 가. 그러다가 어떤 부분이 오면 또 감취라움으로 어그러져요. 감취라움은 3도. 단 3도. 그래도 우울할 때나 아니면 슬플 때나 이럴 때 감취라움을 써요. 제가 한 주 동안 생각했습니다. 제가 PPT를 엄청 준비하는데 PPT가 안 된다고. 왜냐면 거기 색에 대한 내용도 있거든요. 꼭 봐야 되는 건데 강의안 중에 제가 유빌라 때 강의한 PDF가 있거든요. 그거 안 되는 거죠. 그 감추함을 왜 썼을까 한 주 동안 생각했어요. 이게 곡에 대한 묵상입니다. 감추함을 썼을까. 그런데 제가 오늘 또 이제 조금 이따 강의하는 획세, 띄우 색에 대한 거, 음정미와 색에 대한 거. 사람이 너무 기쁘면 극과 극을 달려요. 하나님을 내가 내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해요. 그러다 보면 눈물이 나죠. 그래서 감추라고 마지막에 꽉 우는 거예요. 막 묶었다가 다시 또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어떤 부분에 오니까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곡을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아 여기서 작곡자가 이 계속 이렇게 감시도함이 나면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그런 것도 있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묵상하는 그러면 곡을 그냥 지휘가 안 돼요. 그 부분이 가면 달라지죠. 제가 오늘 안 되는 거죠? 네네. 작곡자들이 곡을 쓸 때, 지휘자니까 우리는 곡을 쓸 때, 작곡자들이 음정 하나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작곡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논문을 한번 이렇게 논문을 인용해서 지휘자들을 통해서 강의한 적이 있어요. 이 재미있는 걸 하나를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음정을 F샵 음정인데 이 노래 자체에 노래의 가사가 녹색이에요. 녹색. 녹색인데 노래의 처음부터 끝까지 16번호 F샵으로 연타해요. 슈버트 곡인데 연타.
450번 정도 됐다. 노래 한 곡에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음정, 화성,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찾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논문을 쓰면서 제가 그거를 찾아냈어요. F샵 음정. 각 음정, 우리가 화성을 들었을 때 아까 울음을 느꼈듯이 음정에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찾아내는 게 뭐냐면 F샵 음정은 생명을 나타내는 거기도 하지만 아까 반대로 죽음을, 녹색은 죽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녹색은 생명을 나타내는 거기도 하지만 반대비적으로 죽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질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곡에는 녹색이란 가사는 그 곡은 질투를 얘기하는 겁니다. 녹색이란 가사를 다 썼어요. 근데 왜 슈베르트가 여기 F샵을 이렇게 난타를 냈을까? 그걸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해서 보니까 1704년부터 2004년까지 공감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에게 뭔가 오감에 뭔가를 자극을 했을 때 다른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색을 봤을 때 음정으로 느껴지고 코드를 들으면 색감으로 느껴지고 이런 공감각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색청 능력을 가졌다고 해요. 절대음감을 가진 사람처럼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발견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을 조사해서 300년에 걸쳐서 연구된 자료를 지금 PPT3라고 했던 그 도표 안에 색으로 음정을 해놨는데 F샵 음정에 녹색이 쫙 F샵. 그러니까 슈머트는 31세에 죽었거든요. 천재거든요. 머리가 천재다스겠지. 천재는 자기의 몸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10시간이고 12시간이고 20시간이고 자기가 목표라는 걸 이루기 전에 잠을 안 자. 몸이 망가져가는 걸 조절을 못해요. 그래서 소명이 천재들이 짧습니다. 니체가 한 말이 있어요. 슈버트도 31세에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머릿속에 일반 사람들이 갖지 않은 걸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음정을 슈버트는 녹색을 봤을 때 F샵을 생각을 했고 F샵 음정을 그 확대형을 해보시죠. 네, 이게 어디에도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는 그냥 이것만 알고 가셔도 제 논문인데 제가 녹색, 지금 녹색이 한쪽에 가운데 이렇게 쭉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여러분? 네. 저게 F샵입니다. 그러니까 300년에 걸쳐서 연구한 사람들이 음정에도 색이 있다. 색청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썼을 것이다. 이런 걸 유추해낼 때는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유추해 썼을 것이다. 그 천재라고 한다면 작곡자들은 색을 음으로 느껴지는 것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F샵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곡을 할 때 세미나 가서 곡을 할 때 그 음정 하나하나 쓴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다른 곡을 소개할 때 있어요. 그리고 직접 작곡을 전화했어요. 여기 E플랫 메이저인데 왜 처음 F샵 M프로 음으로 썼습니까? 전화했어요. 저는 이제 이걸 생각을 하고 이걸 생각을 하고 왜 F샵, 유명한 작곡가예요. 왜 F 음정을 썼습니까? 그거죠. 그래서 그 작곡가가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저는 노래가 서신하는 곡이에요. 죽는 날까지 죽음을 생각했고 갈등과 번뇌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 플랫 메이저면 일반적으로 1도 화성으로 시작하면서 이 플랫 음정을 써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첫음을 F로 썼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작곡자들이 곡을 정상적으로 하자면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곡을 써야 돼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정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냥 벌컥한데요, 제가. 성가곡집을 받아보면 곡을 할 게 없어요, 곡을. 새 곡을 더 고를 게 별로 없어요. 아니, 유빌라 때는 안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취재자도 공감하시죠? 곡을
고르기가 너무너무 반주고 엉망이고요. 코드 바뀌는데 완전 엉망이고요. 쫙 가다가 종지가 배가 하늘로 갔어요. 그래, 뭐 갑자기 종지해버려. 그런 경우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 완벽하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본능적으로 여기 너무 이상한데? 왜 이렇게 끝나지? 그런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진짜 우리 유빌라 초반단에서는 그 작곡자들을 다 데려다가 이렇게 그 서로 상의하고 해서 곡을 한 곡을 낼 때마다 되게 우리 지금 서영일 선생님 보면 제가 후배고 정말 아끼는 후배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작곡자들 가끔 회복에 올리거든요. 작곡가들하고 상의하고 회의하고 또 모아서 하는 아,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쓰는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휘자들 음 하나, 아까 감시라고 화성 하나, 이런 거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좋은 찬양을 드릴 수 플래닝을 먹어만에 쉽지 않다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좋은 지휘자와 나쁜 지휘자만 존재할 뿐이지 나쁜 단어는 없다. 여기 선발된 지휘자니까 이 말이 맞다 하는 사람 한번 아니 봤는데 맞다. 이거는 완전히 좋은 지휘자와 나쁜 지휘자만 존재하지 나쁜 단어는 없다. 손 들어보신 거예요. 나쁜 단어는 없다. 아니다. 나쁜 단어도 있다. 아무리 그렇게 동작이 안 올라가. 너무 힘들다. 발음도 뭐 내가 뭐 누구 와 할 때 이중 모음에서 와 할 때 오에 오가 우선입니다. 이중 모음에서 앞쪽에 좀 길게 발음하세요. 누구 와 누구 와 아 이게 아니라 앞에 머무는 모음을 더 길게 뒤에 나오는 모음을 짧게 해서 세워서 발음해서 또 계속 누구 아 누구 와 아니 그게 지선 권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와 아 이런 단원이 있다 그러면 한번 손들어 보시고요. 우리 손가락은 분명히 있어. 운전 되고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가 아예 안 드시는 분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쁜 단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단체도 있습니다. 프로단체도 마초 단체도 있고요. 그래서 그 나쁜 단어를 어떻게, 제가 그것도 여러분들 강의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세울 것인가. 뭐,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난 B, 뭐 C, D, 뭐 제가 여러분 강의한 적도 있습니다. D를 어떻게 상처받지 않게 소리 흔들리고 막 서로 같이 앉아갖고 막 서로 칭찬해주면서 집사님 어떻게 둘을 이렇게 공부하시냐고. 소리 막, 너무 공부하신다고 막 서로 그런 상처도 같이 앉지 않습니까? 있어요. 성실해요. 뭐라고 하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지자 지혜롭게 안치고 그런 분들 떨어뜨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강력한 A그룹 노래가 잘 되고 하는 그룹을 묶어놔야 돼요. 흔들리지 않게. 10명이 노래해도요. 그런 분 하나 가운데 끼면은요. 10명이 똑같은 박자에 빡! 나가고 싶은데요. 이분이 먼저 나오거든요. 뭐한테 빡!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홉 분이요. 진짜 무슨 최면에 걸린 것처럼 그 사람 따라가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거 정말 진짜 나쁜 단어는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생각해요. 좋은 지지자, 나쁜 지지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단어, 훈련이 안 되거나 그 나쁜, 좀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몇십 년을 현관대를 써버릴 거예요. 30년, 40년. 그러면 50대, 60대 되셔가지고 더 이상 잘 안 고쳐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휘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투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작업이고, 레파토리를 선별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 그 레파토리를 선별할 때 곡을 묵상하는 데서 음정과 가사 이런 것들이 정말 지휘자에게 중요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레파토리 선정 방법 짧게 5분만 얘기할게요.
레파토리 선정 방법은 여러분 수도 없이 들죠. 교회력에 맞게 하라. 저는 그 교회력에 맞게 하라는 그 이유가 목사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설교 안을 1년 거를 저처럼 신입 에스타처럼 1년 전에 줍니까? 안 주죠. 못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안 주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기에 맞게 설교를 준비합니다. 왜 절기에 맞게 하라고 하냐면 단순히 절기에 맞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찬양대 지휘자도 성가대 대원도 성도를 대신해서 찬양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깍두기로 해서 목사님 설교에 뭔가 부수적으로 붙어서 목사님을 취업시키고 이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틀 안에서 교회 예배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고 통일성이 있으면 좋기 때문에 교회력에 맞추면 웬만하면 맞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 부활절에 해야 될 거를 막 중간에 추수감사 때 하시고 막 추수감사 때 해야 될 거를 부활절에 하시고 막 이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막 비스무리하게 막 섞어버려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절기에 맞게 해야 된다. 공감대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찬양대 수준요.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된다. 지휘자의 수준에 맞추지 말라는 거죠. 지휘자의 수준에. 아니 그래도 우리는 찬양대인데 적어도 하나님의 품격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존귀함과 그것에 맞는 찬양을 해야지. 그런데 단원들이 못 따라요. 제가 지금 있던 교회 그 전 교회에서 교회 얘기를 하면 큰일 나니까 그 우리 전성가대가 이름만 돼도 아는 큰 성가대였어요. 그런데 정동호 대증 손 드세요 하면 80%가 될 정도로 65대 이상이 많았어요. 아무리 해도 음절이 안 맞을 거예요. 실제는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 한 음식도 반응이 아니라 한 음식도 한 음식도 근데 몰라요. 떠다니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안 돼. 너무 기도해요. 어떻게 하면 되고 이거. 그래도 아무리 준비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정을 여러 작업들, 틀을 좀 작게 낸다던가 아니면 헤드 보이스를 많이 생활로 연세들이 들으면 더 이렇게 밑으로 싱크해놨다가 가라앉거든요, 성대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음정이 너무 높지 않은 편에서 내가 저를 선별 했어요. 그러니까 연령대에 맞게 여러분들 하셔야 되고요. 내가 이거 하고 싶어. 이거 하고 싶어. 근데 얘저 연령대는 65세의 강성등증이야. 던던던던던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안 돼요. 인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배가 하는 거죠. 연령대에 맞게 여러분들이 그걸 레파토리를 선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쓰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교회 수준에 맞게, 교회 수준에 맞게, 교회 성도들에게 공감이 아까도 말했듯이 앉아있는 성도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깬다다가 교회 수준에 맞지 않게 레파토리를 선별하지 않고 수준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레파토리를 짤 때 4주 거를 한 번에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토요일날 모여가지고 한 달 거를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레파토리를 정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교회 성가대원들이 그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4주 거를 집어넣고 4주가 빠질 때마다 하나씩 들어갑니다. 선생님 4주 거 어떻게 연습해요? 할 수 있습니다. 경험자예요. 해보면 4주 거를 한 곡을 파는 것보다요 한 곡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하는 게 몸에 익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요 네 곡을 한 달에 이렇게 돌려가면서 계속 하나 빠지면 하나 들어오고 하나 빠지면 하나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게 한 곡을 파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한 곡을 파는데 다음 곡은 못 파거든요. 그러면 한 곡은 잘하고 한 곡보다 한 곡은 잘하고 한 곡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레파토리를 정해서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막 해서 앞으로 나갔다 뒤로 들어갔다 다시 앞으로 나갔다. 자, 그 다음에 악기. 악기. 교회에 혹시라도 파이퍼가 있는 곳으로 들어오시고 한 몇 분 되시네요. 전자오르간. 피아노. 우리 교회 피아노만 있다.
그런 게 거의 없죠. 이 파이프관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는 것 같다, 낮아지면 음정이 팍팍 떨어지거나 팍팍 올라갑니다. 그 피아노 소리가 안 맞아요. 근데 그걸 같이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당해. 그래서 그거를 하나를 골라서 곡마다 다르게 그걸 선별해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악기에 맞춰서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리허설 플랫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음향 파트요. 음향 파트. 음향 파트 얘기하면 정말 가슴이 찢어져요. 요즘 현대 교회들은 자연 울림으로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마이크를 쓰잖아요. 성가의 성패는 음향 파트가 쥐고 있어요. 너무 슬픈 일이죠. 그래가지고 성가대의 유튜브에 응원하고 실제 교회에서 울리는 응원하고 다를지 물론 다를 수 있어요. 너무 협격하게 차별하고 마이크에 쓴 사람도 소리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 좋게 또 거기에 좋은 사람이 아직 모르는데 정말 역 따시는 분들이 거기에 쓰시면 이 찬양은 괜찮았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음향 파트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 음향 하시는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가 이 지휘자와 얘기하고 저 지휘자가 와서 얘기하고 뒤죽박죽이 되면 네가 책임을 결국 너한테 모두 원통이 돌아오니까 모두 들어주지 말고 네 주관대로 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 파트 사람들하고 소통이 찬양의 성패를 제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어떤 우리가 연습하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 음향 파트 사람들을 교회에서는 진짜 웬만하면 돈을 들여서 찬양대원 지휘자들을 할 때도 돈을 들듯이 음향 파트 사람들에게 지금 현대 교회는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교회에 가셔가지고 음향 파트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계속 못한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성공적인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 조금 좋은 찬양을 위해서 레파트를 선택했다 이런 것들을 또 교회에서 중요한 점들을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자, 리허설 플랜 짤 때 독일의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성공적인 리허설 순서를 위한 시간 배치 혹시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아인슈틴문이라고 하죠. 아인슈틴문이라고 독일말로 써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애들이 딱 들어가면 노래 연습을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인슈틴문 이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연습할 수 있는 찬양이지만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선별로 해야 된다. 독일의 교육학적인 측면에서는 먼저 그 작업을 이루어야지 들어가자마자 그냥 해보세요. 자, 첫 번째 곡, 두 번째 곡이 아니라 곡에 대한 설명,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리허설의 프롤로그, 리허설의 프롤로그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연습의 집중도를 높이고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지휘자의 설명이 꼭 필요한데 아까 곡에 제가 색 얘기했잖아요. 색. 뭐 PPT는 못 써지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 음정이 쓰였고 여러분 이런 작곡자가 이런 요소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구조, 음정. 예를 들면 음도 그렇지만 음정은 뭐죠 여러분? 음정은 음 하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음과 음의 간격을 음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음 하나는 음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음정 간격에서 오는 그런 에피소드도 충분히 요즘 인터넷에 오류로 돼 있는 뭐라고 할까요? 정보들이 굉장히 많지만, 얼마든지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그날 곡을 가지고 찾아보시면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다른들에게, 오늘은 내가 다른들에게 이 얘기를 해줘야지, 오늘은 이 얘기를 해줘야지, 매번 연습이 지루하지 않게. 그런 음악적인 것들을 얘기해주는 게, 첫 번째 아이슈팅 작업이 꼭 필요하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조성분석합니다. 처음에 여러분 전주 몇 마디예요? 그러면 막이들이 보고 있죠. 네 마디인데요? 여덟 마디인데요? 그렇죠. 작은 학교 네 마디를 했죠. 그렇죠.
8마디를 했죠. 대부분 성과는 간단하게 쓰기 때문에 8마디 큰 악절 한두 번 형식을 패턴으로 쓰던가 4마디씩 패턴으로 쓰기 때문에 3마디 전주를 한다던가 5마디, 7마디 전주하는 경우는 10곡이다. 그럼 한 2곡 정도 그렇고 8곡은 8마디. 여러분 간마도 알겠죠? 그럼 박자를 셀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뭔 얘기 하는 거야? 그 다음 조가 뭐죠? 그 조가 나왔죠. 그 다음 후렴구 나왔죠. 그 다음 또 앞에 되죠. 딱한 주제가 나왔죠. 또 후렴구 나왔죠. 그 다음 종결구 나왔죠. 하면 처음에는 동태놀이라고 계속 걱정돼. 왜냐면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얘기하십시오. 3개월 얘기하죠. 4개월 얘기하고 5개월, 6개월, 1년을 얘기하는 거 알아요. 성가대 대원들이 음악적으로 좀 저보다는 부족할지는 몰라도 지능이나 이게 훨씬 저보다 훌륭한 직업적으로 훌륭하다는 말 금방 이해합니다. 그래서 좋아해요. 그냥 드립 떨어져 하는 것보다 아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A 후렴 B 후렴 아 C 아 종결 이렇게 해서 덩어리가 뚝뚝뚝뚝 되는 거죠. 악보를 좀 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어떤 구조적인 거를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곡자, 여러분들이 그 인트로에서 중요한 게 작곡자들이 곡을 썼는데요. 가사가 하나도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외국 번안곡들은 목가초마들을 시작합니다. 거의 목가초마들을 시작해요. 왜? 외국말에 명사 앞에 관사가 붙거든요. 그걸 첫번부터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으따 이렇게 들어와요. 그게 목가초마들이죠. 한국곡은 어떠죠? 일반적으로 정박이 들어오죠. 하나님 우리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저 하나님 이 우리 뭐 이렇게는 잘 안 쓰죠. 그래서 목가초마디로 주로 곡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강세, 마디가 생겼다는 것은 강세가 있다는 거거든요. 옛날에 그냥 선율이었지만 마디가 생긴다는 것은 수직적으로 강세를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세가 안 맞아요. 보면 안 맞습니다. 안 맞는 작품도 너무 기본적으로 그것 자체가 안 돼요. 지금 오늘 또 영상도 하나 또 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보통 보면 조사가 길어요,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찬송해 주셨네. 근데 외국 곡은 뭐죠? 뭐뭐뭐 같은. 하나님이 뒤에 가요. 목적을 봐서 뒤에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조사를 그렇게 뒤에 길게 길게 붙여놓고 강제도 거기에 가요. 엉터리. 그럴 경우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현대는 거기에 맞춰서 조사를 다 뒤에 해서 길게 빼게 돼 있지만 적어도 너무 이상한 부분들은 지휘자가 작사자들의 어떤 그거를 해치지 않는 부분에서 조금 고쳐줄 필요가 있어요. 그게 아이시티브 방법 하셔야 됩니다. 그 가사를 언어에 맞게 마디 다음에 강세가 올 수 있도록 맞춰주는 거 있잖아요. 다른 거 고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음정. 음정이요. 작곡자들이 곡을, 이게 이제 여러분들 리허설 플랫장에서 음정이 이렇게 세로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음정이 지금 호모포닉이니까 다 세로로 이렇게 그렇게 많이 가고 또 폴리포닉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화성적으로. 없어요. 세로로 문제 없어. 근데 여러분들 성가대 주의하시다 보면 가로 진행이 또 엉망인 게 있습니다. 가로 진행이 말이 안 돼. 여기서 이렇게 두야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써놓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주의자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조금 고쳐주셔야 돼요. 그런 곡을 선배라도 그런 곡을 들으면 안 하면 좋지만 자기가 이 곡은 정말 박사가 너무 은혜스럽고 그러나 우리 교회에 정말 맞는 곡이야 했을 때 자기가 만약에 그 작곡자라면 저한테 바로 전화 왔겠죠. 여기서 왜 이렇게 편지는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바꿔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런 상황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피아노 반주자들 얼마든지 있고 그 잘 알거든요. 여기에서는 이음적으로 그 다음 음적으로 진행하는 게 화성을 해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도 그게 한 곡당 몇 개 안 돼요. 그러면 그거를 아이슈디무시가 처음에 사람들이 모을 때 여러분 45만이요? 여기는 이음정은 이렇게 하도록 하니까 가사는 여기 이렇게 하고요. 원래 흠부로 작은 교회들은 막 육성, 팔성부 찢어지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은 중복되는, 아, 여기 테너가 중복하죠? 그럼 엘토 삭제하고요. 근데 너무 간격이 너무 많이 멀어지기 때문에 엘토는 그냥 같이 가야겠습니다. 어떤 거는 그냥 가시고, 어떤 거는 삭제하고, 이런 작업을 아인슈팅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 여러분 하시면 좀 단원들이 조금 좀 전문적인 얘기니까 좀 그럴 수 있어도 계속 치다 보면 안 한 것보다 처음에 안 하고 맨날 연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꼭 아인슈팅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연습 플랜에서 두 번째 플랜은 에어 아로바이크 본격적인 연습입니다. 본격적인 연습에 한 시간 플랜을 제가 짰는데요. 한 시간 플랜을 짰는데 독일에서 보통 이렇게 합니다. 베벡 과제는 뭐냐면요. 몸을 푸는 작업이에요. 몸을. 그래서 여기 몸을 푸는 작업도 제가 일라 때 강의할 때 했는데 몸을 푸는 작업도 처음에 그냥 풀지 않습니다. 순서가요. 몸을 손가락 끝으로 다 두드려갖고 풀어주는 거예요. 두드리는 작업은 크롭해요. 그 두드리는 작업이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라인드 벌려주는 작업이에요. 우리 보통 뭐 못 벌려 처음부터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몸을 잘 풀어가는 작업도 전문적으로 독일에서는 코어할 때, 파이어할 때 합니다. 돌려주는 작업, 늘려주는 작업, 늘려주는 작업, 그게 세 번째였고요. 네 번째는 숨과 호흡과 같이 이렇게 소리와 숨을 섞는 작업을 맨 마지막에 합니다. 이 작업을 짧게 5분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슈팀빌드, 그러니까 발성, 그 곡에 나와 있는 인터벌이 5도에 도, 미, 소, 도, 솔 이런 5도다. 그러면 5도에 맞는 이렇게 5도에 맞는 발성을 하는 거죠. 그 곡에 모음이 항상 일정하게 많이 나오는 모음이 있어요. 그 모음에 대한 발성을 하는 거. 곡에 관계된 발성을 10분 정도에 걸쳐서 합니다. 15분이죠. 목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바로 노래해가지고 막 목 찢어지고 화성도 브레이크 하나도 안 되고 이러는 것보다는 이 장교에서 조금씩 만약에 발성 10분 하기에는 너무 그래요. 그러더라도 작게라도 모음을 가지고 그 곡에 맞는 인터벌에 맞는 발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연습을 그 다음에 베칸테슬리트 아는 노래를 먼저 합니다. 아까 네 곡씩 돌아간다고 했죠. 그러면 5전 5로 나눠서 두 곡씩 할 수도 있고요. 오전에 뭐 세 곡 못하죠. 그러면 일단 찾아드려야 두 곡 두 곡씩 할 때 아는 노래를 먼저 합니다. 아는 노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의 스미트. 아는 노래가 15분, 너의 스미트가 25분 정도를 잡습니다. 새로운 노래. 새로운 노래.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노래를 25분에 걸쳐서 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압슈루스 계좌. 맨 마지막 끝은 5분 정도를 하는데 25분 새롭고 조금 난이도가 있는 부분을 20분 하고 맨 마지막 5분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노래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연습했던 곡 중에 가장 뭔가 기분 좋게 끝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어려운 곡 중간에 막 어려운 부분을 막 열심히 하고 맨 마지막에도 그 곡을 하고 긴가민가 하면서 이거 오늘 연습한 거야 뭐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곡을 맨 마지막으로 하면 연습 독일에서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짤 때 그렇게 짭니다. 자, 연습 곡을 여러분들 리허설할 때 연습 플랜을 짜고 연습 곡 리허설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또요 어떤 성 찬양대원은 찬양 지휘자는 다음 주에 할 곡이 음정이 높아요.
굉장히 녹아. 그리고 그 음정이 막 와가지고 목도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그 곡을 먼저 해요. 그게 아니라 발성적 음정이 너무 높거나 아니면 리듬적으로 너무 까다로운 곡은 뒤로 올리는 게 좋습니다. 뒤로. 그리고 처음에는 음정이 좀 낮고 좀 그런 곡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리듬이 까다롭고 음정이 높고 이런 곡들은 중간에 아까 백하트 스윙 연습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에 하시기 바랍니다. 리허설하는 순서도 그렇습니다. 리듬도요? 제가 옛날에 그런 돌아가신 박상준 선생님 교육학의 아버지죠.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제자들한테 어느 날 엄청나게 가르치다가 자네들 내가 죽고 나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죽고 나면 CCM이죠. CCM 고전성과 부담 그게 너무 많아요. 연세대학교가 교육학의 본거지잖아요. 자네들이 꼭 잘 혼자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 안에서 올바른 찬양을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너무너무 들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CCM 음악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CCM 음악이 가사만 바꿨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무시할 수 없는 때가 됐어요. 바로크도, 낭만도, 고전도, 현대도, 고전, 낭만도 전부 다 그전 시대 사람들이 다 비하에서 조금 이렇게 칭한 칭호예요. 좋은 의미로 한 칭한 칭호가 아니라. 그렇지 교회 음악에서도 CCM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찬양대에서도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골라내서 좋은 찬양을 할 수 있도록 CCM과 지금은 한국의 CCM 작곡자 너무 좋은 작곡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 그 리듬이나 음색이나 이런 것들 맞게 그런 곡들은 컨템포러리한 보컬을 쓰거든요. 이런 보컬을 들어서 고전성과는 이런 보컬을 쓸 수도 있고요. 뭐 헤드모션을 쓸 수도 있고 좀 더 금속성을 좀 쓸 수도 있고 곡마다 다르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리듬도 처음부터 CCM 성가를 먼저 그냥 기르다 먼저 한다든가 그거보다는 몸이 풀릴 수 있는 고전성과들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순서를 CCM으로 가져가는 것도 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연습, 리듬적인 측면에 따라서 순서를 배치하고요. 제가 프로치 있잖아요. 리듬을, 가요를 보고 리듬을 이렇게 졌잖아요. 너무 어려울 때가 많아요. 16분은 굉장히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박자를 쪼개서 줬다 보면 그 늪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하는 그 리듬 있잖아요. 몸을 타는 리듬 안에 들어가면 그 리듬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휘자들 중에 그거를 박자를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반대들 중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거에 대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리듬적인 측면에서 그걸 해야 된다. 그래서 플랜을 짤 때 곡의 난이도에 따라서 네. 자 쉬운 곡 아까도 얘기했지만 쉬운 곡 시작입니다. 어려운 곡 시작이 아니라 쉬운 곡 어려운 곡 쉬운 곡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연습의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곡을 한다. 곡을 고를 때 아까 리허설을 곡을 저는 고전적인 거 그 다음에 현대적인 거 선율선이 좋은 거 그 다음에 리듬이 시작 컨템포러리 음악 그 다음에 드라마틱한 곡 그 다음에 아카펠라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으면서 그 음악의 집중도를 위한 톤의 집중도를 위한 곡 이렇게 매주 다르게 레퍼토리를 선별을 하고 노력합니다. 절대 오늘 선율적인 거에서 다음 선율적에 두 주만, 삼 주만 지나가면 식상해집니다. 다른 들 입장에서 식상해지고 매번 다르게 지휘자가 그 색을 다르게 레퍼토리를 선별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좀 웃긴 얘기인데 집착해야 될 부분과 넘어가야 될 부분을 구별하라. 나는 안 돼.
나는 이 부분을 절대 넘어갈 수 없어. 내가 지휘자고 귀가 이렇게 좋은 지휘자인데 저렇게 틀리고 있는데 넘어가? 막 그러지 않습니까? 파잖아요. 파고 리허설 거의 끝날 때까지 파. 그리고 끝까지 못하고 가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연습을 시켜보고 오래 1년에 뭐 한 50회 공연하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공연했고 뭐 연주도 엄청 많고 성가대도 뭐 엄청 저희 교회도 성가대를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여러분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 그걸 파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점수 했으면 단원들의 생각의 스크래치가 났을 것이다. 음악적으로 스크래치가 뭔가 가했을 것이다. 그러면 넘어가 주셔야 돼요. 넘어가고 또 다른 부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끝날 때쯤에 중간에 비더로 다시 할 때 다시 한번 해보면 연습을 특별하게 안 했어도요. 이거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넘어가야 될 때는 넘어가는 것도 주의자다. 집착해야 될 부분과 집착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빨리 해서 무조건 거기를 완벽하게 해결한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시간 분배를 잘해서 그걸 하셔야 된다. 그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야, 오늘 선생님 뭐 색도 얘기하고 뭐 화학에 대해서, 염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표, 대부분 이런 걸 원하는 표 딱 그려놓고 5분, 뭐 7분, 뭐 그래프 딱 그려놓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도 이런 전체적인 그 지휘자가 레퍼토리를 바라보는 거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여러분들 얘기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말들을 더 하고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지휘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이제 레퍼토리를 짜고 플랜을 짜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지휘자의 그림이, 음악적인 그림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지휘자의 음악적 그림. 저 유학생활 할 때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저같이 뭐 할기 못하고 독일어도 하나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 수업에 들어가면 땀이 삐삐 나고 너무 힘들었던 수업이 있어요. 뭐냐면 이미지 메이킹 하는 수업이었어요. 이미지. 뭐냐면 어떤 장면, 예수님의 순환이에요. 십자가가 있죠. 그거 있으면 저쪽부터 한 사람씩 얘기해 오는 거예요. 그냥 상상 속의 그림을 그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외국인이잖아요. 독일 애들이잖아요. 그럼 제 차례가 돌아오면 가슴이 쿵쿵쿵쿵 뛰는 거예요. 이 말을 다 알아들어야 제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싹싹싹 얘기해와요. 그러면 떠듬떠듬 제가 독일어를 독일 애들끼리 하는 말에 제가 들어가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밥 먹었는데 이게 아니에요. 밥 먹었냐 어제 뭐 친구들이랑 잘 놀았죠. 수영장 가니까 너무 좋더라. 이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조심스럽게 들어갔는데 제가 거기에 놀라운 경험한 게 뭐냐면 그 이미지 메이킹을 쫙 하잖아요. 곡을 놓고. 라고 노래를 딱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단원들이 전부 다 그 모양을 보고 있어요. 노래가 완전 달라.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작업을 단원들한테 할 수는 없잖아요. 짧은 시간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지휘자가 머릿속에 그림을 구체적으로 프레이즈 한 덩어리 악구 하나하나당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걸 가르쳤을 때 전혀 다른 느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싶어요. 처음에 제가 이런 교육을 우리 선생님이 하는 그런 얘기를 해갖고 제가 그 학교 그 행정실을 찾아갔죠. 선생님 바꿔두라고. 저는 여기를 공부하러 왔지 이런 얘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진짜 찾아가서 선생님 좀 바꿨으면 좋겠다. 테크닉을 배우고 싶다. 정말 동양, 한국 사람의 생각이죠. 난 테크닉을 배우고 싶다. 그랬더니 그 행정 그 같은 분이 웃더라고요. 웃으시면서 조금만 참고 더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어느 틈에 지휘자가 되고 성악가가 되고 지휘자가 됐을 때
섰을 때 내가 테크닉을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휘자로서의 그림을 가지고 지휘하고 있더라고요. 그림을 가지고 지휘하고 관객들은 아무 소용 없고 성도들은 성가대 온 게 날 쳐다보고 어떻게 내가 어떻게 보여줄까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음악의 그림을 가지고 깊은 음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그걸 투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악적으로 그림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음악적인 모티브를 찾아내야 된다. 2시까지죠? 네. 네. 음악적인 모티브를 찾아내야 된다. 그 다음에 반주자, 지휘자라는 동역자에서 정말 참 어려운 관계인데요. 옛날에는 이 피아노 자체가 이런 막 굵은 현이나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클라비코드나 챔바로나 이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코드를 쳐준다던가 그런 데에 너무 있어요. 현대 오면서 슈머트 이후로 1800년대, 1700년대부터 이게 두꺼워지고 이거를 망치로 치는 그런 어떤 가죽으로 해서 망치로 치는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게 되면서 반주가 빠꾸끔 들어갑니다. 옛날에 반주가 부수적으로 그냥 쳐주는 악기였다고 한다면 반주가 독립적으로 성격을 가지고 해주고 있어요. 근데 찬양곡을 보면 그렇지 않은 곡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반주자가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저런 피아노를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지휘자가 반주하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컨트롤해서 그걸 해나는 작업들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지휘자는 각본을 쓰는 사람이면서도 기존에 나와있는 유빌라타에 나와있는 곡 다른 출판에 나오는 것을 각색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각색. 각색이라는 건 뭐죠? 기존에 나와있는 것을 자기가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각색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출자로서 지휘자가 연출자로서 그 곡에 가지고 있는 그림을 머릿속에 가지고 연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음악극 같은 느낌의 그런 느낌이 청춘들에게 매주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찬양을 하는 찬양부대의 지휘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해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물어볼 거잖아요. 뭐 하다 왔냐고. 저 점심시간 정말 열심히 하다 왔어요. 아니, 그거 말고 뭐 하다 왔냐고. 아, 저 세미나 간다 보고 열심히 하다 왔냐고. 아니, 그거 말고 뭐 하다 왔냐고. 나를 위해서 뭐를 하다 왔냐고. 그거에 대해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일과 이 찬양들이 생각하는 그 일이 어느 정도 배분을 두고 있는지 조금 더 이쪽에 배분을 두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지휘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출자가 되는 지휘자, 그런 지휘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